근데 가장 중요한 그 유명하다는 전복밥. 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거는 이건 맛있겠다. 맛있을 것 같아. 아, 틀도 전복 모양이고. 야, 진짜 맛있겠다 근데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되게 맛있을 것 단짠, 같아. 단짠 단짠. 무슨 파이 같은 느낌. 우와. 근데 너무 괜찮다. 와, 맛있겠다. 진짜 괜찮다. 저거는 해 먹어보고 싶다, 진짜. 진짜. 사장님이 한 1년 연구하시는 거죠. 카스테라, 카스테라인가 스콘 같은 거. 보세요, 먹고 뭐라고 그러는지. 짭짤하고 식감도 있고. 그런 아, 뭐, 안 먹어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안 먹어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아, 저기 죄송한데, 우윤아 씨랑 이정희 씨 눈을 따로 좀 떼어놔 주세요. 계속 옆에서 생겼어. 아, 나 축구 중계 보는 것 같아. 미역기, 다시마, 토뜸. 아, 뒤에가 또 깨끗하고. 지금 먹은 거 말고 다른 거 달라고. 아, 보고 있어요. 우리 유나가 말이 좀 많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 이거 딱 붙어 있는 거 봐. 제대로 붙어 있어요. 속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와. 이거 봐요. 완도의 전복이 왔는데 이런 걸 살렸어. 전복하고 제대로 붙어 있어. 드디어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궁금해. 아니, 맛있다. 야, 빵 먹으면서도 입속에서 전복을 찾아다니네. 네. 좀 비싸겠다. 네, 지금 빵 하나에 5,500원씩 하고 있어요. 5,500원? 5,500원? 아, 저 빵 하나에? 아. 이거는 5,000원 하니까. 네. 아, 조금 당황스러운데? 수제. 유기농 재료, 유기밀 가루, 유기농 설탕, 원유 버터 100%. 네. 아이고, 한의원이야, 한의원. 한의원. 몸에 나쁜 게 하나도 없어. 다 몸에 좋고, 전복에 원가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되네. 빵 위에 올려가지고, 아, 팔아야겠다는 건. 이 발상의 전환. 아,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흉내 내시면 안 돼요. 저희 다 특허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아~ 이경규 씨는 아는 거예요. 이경규 씨는 되게 흉내 안 낼게요. 안 낼게요. 난 밑에 깔면 되지 뭐. 밑에 깔어? 호떡이 있다고 그러는데 참 호떡은 또 궁금하네. 아, 여기 있네. 그것도 한 12,000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얼마가 들 거야?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이경규. 당황하셨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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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야.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는데 아 여기서 괜히 이경규 선생님이 나오는 거 꼬꼬덮밥 먹었었는데. 아, 진짜요? 예. 진짜로요. 꼬꼬덮밥 진짜 맛있어. 꼬꼬덮밥. 아, 여기 있네. 야, 이거 봐라. 어머. 실제예요. 전혀 설정 없이. 진짜? 또 뭐예요? 어머, 마장면이야.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부끄러워. 사진 하나 찍죠? 네, 사진 찍어도 되는 거예요? 아, 너무 순수하고 이쁘시다. 반도호떡 최고. 전복 호떡을 판다고 그래가지고. 네. 한번 이게 시식을 해볼까 하고. 아, 그러셨어요? 맛을 좀 볼까 하고 왔어요. 아, 하나 얼마나 합니까? 전복이 들어가 있는 것은 2,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진짜로요? 조금 넣나 보다, 전복을. 조금 넣나 봐. 반죽자체 해조류를 넣으셨구나. 와. 괜찮죠? 많이 들어간다. 오, 한 마리 들어가는 것 같아. 많이 들어가는데? 어, 많이 들어가네. 어, 치즈. 오, 맛있겠다. 저렇게 실한데? 어, 2,000원 괜찮다. 어, 우리가 이거 개발할걸. 어머, 저건 너무 건강하고 맛있겠다. 우와. 1등. 와. 어, 맛있겠다. 와. 어, 진짜 맛있겠다. 아. 아, 또 여기서 또.
뭐 들어가 있습니까? 전복이 들어가 있고 회조리는 미역기, 톡, 다시마. 와, 진짜 맛있겠다. 건강식. 미역기, 네. 톡, 다시마. 그러니까 여기는 뭐 전부 토하고 미역. 네. 이런 거 많이 넣더라고요. 네. 네. 아, 우리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또. 네. 어, 야, 이거 보니까 괜히 군침이 나오니까. 어, 갑자기 병아리인데. 넣었다. 이거 전복이죠. 전복 살이야. 근데 진짜 실하게 넣어주시네요. 세상 살다 달달한 전복은 또 처음 먹어보네. 진짜? 전복하고 설탕하고 치즈하고 어울리니까 아이들은 안 좋아할 수가 없겠다 이거.